코로나에 노출돼 있는 환자분들이 더 고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부터 의사들부터 모든 직원들이 그 최일선에서 코로나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도 많고 뭐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채 적응이 안 된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병원 내에 코로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외부 활동을 지금 못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고 참 지루한 나날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백신보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모든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더라도 치료제를 맞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